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월곡동에 있는 아트라운지 쌀해왔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저녁에는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가 원래는 그 쌀 진짜 쌀집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원래 쌀집이었습니다. 쌀집이었다가 동네에서 예술하는 청년들이 밥 굶지 말자며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작은 식당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참 기특하고 멋지죠. 덕분에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이 식당에 오늘은 테로미상이 예약을 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셰프들이 가끔 이렇게 음식을 만들며 마을 어르신은 물론 주민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다 같이 한 끼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저기 테로미상이 보이네요. 테로미상은 버찌아나웨 대표입니다. 테로미상은 20여 년 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그녀는 같은 이주 여성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오늘 상월곡동 삼태기 마을 주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녀들의 점심 식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20년 되셨다고요? 네. 혹시 하나도 있었지는 그 옛날에 서부께서는 혼자서는 애교마저 있는 걸로 그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컨설턴 그 생명인천 아시죠? 어디요? 생명인천 복지관이라고 월급부터는 있어요. 거기에 한 10년 동안 한 달에 틀고 있지만 컨설턴 계속 다녔어요. 그게 시작이고 또 그때는 문화행사 노래 20년 전부터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다가 아이들 키우느라 잠시 멈췄는데 작년부터 음식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물론 춤은 절대 안 추셨다네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네. 재료들이 다 일본식 재료가 아니고 한국식 재료네요? 한국식 재료를 가지고 일본 요리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재료로 일본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은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일본 음식이요, 다. 일본 가정 요리라고 하시면 돼요. 몇 시에 하는 거예요? 12시에 어머니. 오시겠어요? 몇 명? 빵집에. 이따가. 네, 나는 여기서 사칙이고. 여기 빵집은 여기고. 아.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다 함께 식사를 나눔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아,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저기 남반두께라고 물고기를 생선을 이렇게 튀겨서 거기다 양념 넣자면 이렇게 베이글 이렇게 남반 조림, 네, 조림 말고 무침. 항상 웃으면서 주방의 모든 자비를 하시는 이인호상입니다. 제일 막내세요? 묵묵히 부지미를 도맡아 하시는 이분은 막내 이쿠미상입니다. 이분도 언니 동생이 있나요? 60이 넘어서도 네. 뭐 20대랑 뭐 친구예요. 그죠? 혹시 막내 반란인가요? 이분은 모든 음식을 만들며 간을 보는 나가이상입니다. 야무진 손맛을 가진 메인 셰프시죠. 그리고 손님들을 맞느라 바쁜 대로미상입니다. 오늘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네요. 그럼 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차린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다들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네요. 내부가 좁으면 길밖에서 서서도 먹습니다. 맛만 좋으면 되니까요. 어때요?
지나가는 주민도 영업하는 대로미사. 아, 실패했군요. 동네 어르신 예술가 청년들 다 한자리에 모여 배부른 한 끼로 얼굴을 맞대고 너무 정겨워 보입니다. 그러면 맛은 어땠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는 먹는 맛이라고 틀려줘. 그렇죠. 응. 일본식인가 봐요. 네, 일본식이요. 네, 그건 괜찮네요. 네. 주민들이 다 합이 잘 돼갖고 다 모여요. 요즘은 이웃 잘 모르고 사는데 이 동네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인사도 하고. 그렇군요. 대루미상은 마을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만한 외교관이 또 있을까요? 네, 맛있게 예. 그 드셔주시면 예. 제일 좋죠. 아. 맛이 어떠셨어요, 어르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이 마을이 예. 제일 어르신. 아, 제일 어르신구나. 데리러 와서. 아.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을에서 제일 어르신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도 여기 모셔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뒤늦게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고 나서 이제서야 식사를 하시는군요. 그럼 왜 자꾸 이런 예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대로미상에게 물어봅시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한국분이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 다 잘 키우려고 하면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봉사하고 뭐 어려울 때는 물론 도와달라고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마 아빠가 그 여기 한국 다녀서 단단하게 자신 있게 사는 모습을 또 아들 딸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도움만 받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도움 주고 봉사할 수 있다고 희망하는 우리 대로미상 얼굴에서 그 비장함이 묻어나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이 서투니까 조금 부족해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 대로미상은 다음 식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오늘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4월 9일 번지 하나 해요. 오세요. 사랑해요. 아줌마들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다행스럽게 한 번 더요. 시작. 다음은요.